한동안 코스트코 위스키 가격이 특별히 할인폭이 크거나 다양한 품목이 할인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코스트코 위스키 가격 추천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코스트코를 가보니까 그래 이 정도면 추천드릴 만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제는 당연하게도 넉넉한 재고를 보여주는 이 발벤 22년 더브루드 뿐만 아니라 이 발벤 24년 캐리비언 캐스크도 충분한 재고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들은 추천 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2024년 6월 코스트코에서 살만한 위스키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딱 5가지만 추천드릴 테니까요. 잠깐 밑에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추천드리는 5가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재 코스트코에서 할인 중인 위스키를 포함해서 판매 중인 전체 위스키 가격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추천드리는 순서는 가격 순이고요. 지극히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정도는 별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 6월 코스트코에서 살만한 위스키 5가지. 그 첫 번째는 벨즈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입니다. 오랜만에 올리는 추천 영상에 웬 벨즈냐 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부담없이 스모키한 하이볼을 마시고 싶으신 분들께는 가성비로 이 벨즈만한 게 또 없죠. 게다가 지금 이 벨즈 1리터 제품이 기존 2,990원에서 6,200원 할인된 14,79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700ml 용량으로 환산하면 대략 만원 정도에 구매하는 거니까 하이볼용으로 한 병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이 가격인 만큼 향이 옅고 다소 저숙성 위스키 특유의 맛이 느껴진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 같네요. 두 번째는 제임슨 블렌디드 아이리쉬 위스키입니다. 앞에 벨즈가 호불호가 갈리는 하이볼용 가성비 위스키였다면 이 제임슨은 호불호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니트로 마시면 알코올이 살짝 치지만 누구나 좋아할 만한 달달한 바닐라 향에 나무 향이 은은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께 이 제임슨으로 하이볼을 만들어 드렸지만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던 아주 소중한 위스키인데요. 물론 범위를 더 넓혀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제임슨으로 만든 하이볼을 좋아할 것이다 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하이볼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특별히 이 제임슨으로 만든 하이볼을 싫어한다 글쎄요 그건 너무 개인적으로 이 제임슨은 진저비어나 진저에일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니까요. 컵에 얼음 넣고 제임슨과 진저비어를 1:4 비율로 섞어주시면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하이볼이 완성됩니다. 혹시나 집에 손님이 와서 웰컴 드링크로 만드신다면 레몬 슬라이스를 하나 얹어주시면 더 좋겠네요. 현재 코스트코에서 기존 33,490원에서 6,800원 할인된 26,690원에 판매되고 있으니까요. 누구나 좋아할 만한 가볍고 부드러운 하이볼용 위스키 찾으신다면 한 병 구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조니어커 블랙라벨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입니다. 위스키 추천 영상 단골 제품인데요. 향과 맛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바닐라, 과일, 스모키가 아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현재 할인을 하고 있거나 잔세트로 판매하고 있지도 않지만 38,990원이라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조니어커 블랙라벨은 다른 대형마트들에 비해 확실히 코스트코가 저렴한데요. 코스트코에서도 가격이 4만원 전으로 왔다갔다 하는데 2024년 6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웬만해선 이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구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한 병 구입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와일드 터키 8년 버번 위스키입니다. 버번 입문 3대장 중 하나로 유명하죠. 사실 위스키 붐이 일기 전에는 이 와일드 터키 101이 버번 입문 3대장 중 하나였는데 현재는 대형마트에서 이 와일드 터키 8년만 정식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와일드 터키 8년은 지금 보시는 이 구형 보틀이 아니고 신형 보틀로 판매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101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도 몇몇 주류샵에서는 이 101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데일리샵 같은 주류 어플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코스트코에서 판매되는 와일드 터키 8년은 일반적인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700ml 제품이 아닌 1리터 제품이고요. 현재 78,900원에서 12,000원 할인된 66,9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할인 전 가격이라면 다른 대형마트나 리쿼샵에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가격이라서 추천드리기는 어렵겠지만 현재 할인된 가격이라면 700ml로 환산 시 46,830원이라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기에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이름처럼 강력한 타격감을 보여주는 와일드한 버번이라서 고기나 느끼한 음식을 먹을 때 정말 잘 어울리는 위스키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로얄 살루트 21년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입니다. 저희 채널명과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재 코스트코에서 할인하고 있는 가격을 보면 추천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존 26만 6,900원에서 무려 51,000원이나 할인된 215,9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사실 같은 21년 숙성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인 이 발렌타인 21년도 현재 할인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발렌타인 21년보다는 이 로얄 살루트 21년을 더 추천드리는데요. 향과 맛은 취향에 따라 조금은 스모키한 이 발렌타인 21년을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보틀 디자인에서 오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이 로얄 살루트가 압도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래서인지 특히나 선물용으로는 이 로얄 살루트만큼 만족감을 주는 위스키가 또 있을까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향과 맛도 깊고 부드러운 이 로얄 살루트 21년을 더 선호합니다. 네, 여기까지 2024년 6월 코스트코에서 살만한 위스키 5가지를 추천드렸고요. 이어서 현재 코스트코에서 판매 중인 전체 위스키 가격 정보 알려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엔트리 위스키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